워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지금 온 곳은 바로 네, 스페이스 셔틀이 있는 네, 스페이스 셔틀 엔데바호가 있는 곳을 네, 지금 왔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라고 하거든요. 지금 애들이랑 네, 과학 박물관 왔다가 지금 여기 스페이스 셔틀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스페이스 셔틀 썼던 거를 여기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다가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스페이스 셔틀 안에 있는 워크숍이래요. 오비링 워크숍. 스페이스 셔틀 안에 있다가 요게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일을 하나 봐요. 우와, 이거 진짜 우주에 갔다 온 그 진짜 우주선이라는데 신기합니다. 우와, that's so big. There's so many engines here. There's three big engines. 와, 이 위에 보면은 타일에 이렇게 조그맣게 타일에 시리얼 넘버들도 잔뜩 있고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색깔 다른 거는 오래 썼다가 보수할 때 바꾼 거겠죠?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바꿔진 거. 야, 여기 우주를 여러 번 갔다 온 바로 그 엔데바호 우주선인데, 저기 로켓트가 저기 있네요. 엄청 크다. 여기 로켓트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우와. 이야, 로켓트 봐, 엄청 커. That's humongous. Yeah, that's three big rockets. So big. 아, 이게 로켓인데 엄청나게 크네요. Yeah, that's a rocket engine. That is so big. Yeah. It costs like $1 million to buy this thing. 와, 생각보다 엄마 무지하게 큽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요런데 제 아들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여기는 이제 USC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우주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스페이스 셔틀이에요. 실제 모형도 이렇게 있고요. 어? 어? 진짜네? 이 원숭이가 우주로 첫 번째로 날아간 원숭이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우주에 가다니 신기합니다. 이렇게 조그만데 우리는. 우와, 엄청나게 커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선물 가게도 있는데 이제 나사 제품들로 있네요. 오, 요 항공 조퍼 이쁜데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80불이네요? 오, 그렇게 심하게 비싸진 않네요. 와, 여기 애기들 것도 있다. 60불이네? 비싸네요. 진짜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와, 이거 우주 신기하게 생겼네. 야, 이거 우주 이렇게 갔다 오고 참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이제 스페이스 셔틀 안에 이렇게 섹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이스 탭이라고 적혀있나? 요거네요. 이게 실제 그 쓰던 거라고 합니다. 야, 우와, 신기하다. 야, 역시 우주니까 이거 떠다니니까 요거 다 이렇게 안전벨트식으로 다 이렇게 묶어놨네요, 짐들을. Yeah, explain. I don't know. 네, 여기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입장료는 무료고요. 네, 하지만 파킹비는 평일에는 12불,
그리고 주말에는 15불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스페이스 셔틀 보는 것도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바로 옆에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USC 대학교도 있어요. 저 예전에도 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